광주 유튜브. 언니 질투 자제하는 방법 있을까요? 나는 진짜 질투가 진짜 심하거든. 정말 나는 소유욕도 되게 강하고 질투심도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나는 막 그런 거 있어. 나는 내 친구한테도 질투를 하고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막 질투를 되게 많이 해. 좀 그게 좀 있어. 정말 표현을 안 하려고 해 나는. 최대한 말 숨겨. 진짜 여기에선 터질 것 같거든. 질투가 아니라 나는 분노를 느껴. 질투를 넘어서 분노를 느낀단 말이야. 그거를 삭히는 거야. 여기다 두고. 아무것도 안 잡혀. 그게 딱 뭐가 이렇게 딱 질투가 느껴지는 뭐가 딱 있잖아. 그러면 그 뒤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. 계속. 이러고. 아니야, 그런 것도 있어. 나는 내 팬들한테도 질투가 되게 심해. 그냥 내 팬닉 달고 있고 막 이런 사람인데 만약에 딴 방송에서 그 사람을 마주쳐. 너무 싫어.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. 팬닉 한번 달면 그거 절대 바꾸지 말아라. 아예 다시 바꿀 거면 처음부터 팬닉을 달지 말라고 나 그러잖아. 차라리 그게 낫지. 어? 차라리 처음부터 달질 말지. 왜 달아놓고 딴 방 가면 닉네임 또 바꾸고 왜 그러는 거야. 진짜 싫어. 질투가 좀 심해요 나는.